엄마는 애시안이고, 그리고 엄마는 한국말이 편한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는 정말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데미안이 엄마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엄마,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엄마가 우리 키웠잖아요. 그냥 우리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I know that with special needs children, there has to be special care. As we take care of these children, I realize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actually become a special parent. 한 번도 이 아이가 나하고 모습이 다르다,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나하고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I believe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and us to learn how to care, not just in a good way in man's idea, but really what that is like to have that unconditional love, how our Father in heaven loves us in that kind of capacity. It's really stretching our hearts. It's not an easy task, but it is a challenge. But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express God's love to these special children.미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네. 저두 아이를 입양을 했거든요. 하나는 미국인 백인 남자아이고, 네. 또 하나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의 딸아이예요. 그런데 두 아이가 특수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 힘든 치료와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폴 킴, 그리고 네. 조이 킴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6살 된 아들 데미안 네. 자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헬로 데미안. 헬로. 하이. 교회 초청으로 오셨고. 지금 데미안이 나갔잖아요. 안녕. 자기 인사만 하고 좀 저쪽에서 저 편하게 좀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분은 이제 한국 분들이고 동양 분이고 머리 까맣고 데미안 아까 보니까 머리 노래요. 그리고 미국 완전 아이예요. 미국 백인 아이. 예. 그 데미안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누구지? 그렇죠. 네. 그런 반응 없어요? 많죠. 네. 예. 뭐라 그래요? 시선이 많이 끌리죠. 네. 그리고 때로는 궁금해서 어떻게 아시안이 네. 빨간 머리 아이를 데리고 있냐고 네.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럴 때 제가 지금 그러죠. 네. 아빠를 닮아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빨간 머리인걸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더 혼동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네. 보세요, 적어도 제가 빨간 머리잖아요. 네. 딱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백인 부부가 우리 동양 아이들 입양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저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분 부부가 백인 아이를 입양을 하니까 하고 지금 몇년 지났잖아요, 벌써. 네.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동네에서는 거의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다 알죠. 네. 그럼 데미안을 네. 입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법적으로 입양한 지는 4년이 지났고요. 네. 데미안이 태어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저희 가정으로 왔어요. 3일? 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저희가 위탁부모 라이센스를 따자마자 네. 사회복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병원에 3일 된 아이가 있다. 네. 30분 안에 와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냐. 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대면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위탁으로 시작해서 네. 입양을 하게 되었죠. 그때 자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두분 사이에. 네. 어떻게 되죠? 그때는 저희 큰 딸이 지금 현재 25살이고요. 네. 둘째는 23살. 네. 그리고 그때 대면이 처음 올 때는 네.
큰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교 가기 바로 전이었고요. 아들은 미국은 고1, 고2, 고3, 고4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2학년 마친 여름방학이었어요. 미국 고4도 있어요? 네. 4년 고등학교가 4학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2학년인가요? 고4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입양을 하신 거잖아요. 3일째 제가 봤을 때 어땠어요? 3일째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네.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3일 된 아이가 있다. 조이 빨리 병원 가서 픽업할 수 있냐 했을 때 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달려갔죠. 그거는 흥분이 아닌 어떨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어떤 느낌이세요? 불안감보다 생각하지 않은 그렇죠. 아, 갑작스러운 예, 예.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네. 신생아라는 거죠. 3일 된 아이. 그러면 데미안이 어떤 환경이었길래 그 친부모를 떠나서 3일 만에 선교사님 가정으로 오게 됐어요? 어땠어요? 가정 형편이? 가정 형편이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네. 그렇고 좀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마약을 했던 네, 엄마가. 엄마가 마약을 한 마약 중독? 네. 아빠는요? 아빠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빠는 이제 나타났다가 뭐 없어졌다가 막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그 마약 그 중독에서도 임신하고 출산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 아이를 인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에 이런 네. 부모 밑에서 자라면 너무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 아이를 이제 위탁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네, 된 네.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된 거고요. 네, 그럼 데미안을 처음 이렇게 안았어요. 네, 네. 병원을 가셔서 네. 그 3일 된 아이예요. 네. 정말 작잖아요. 네. 그 아이 딱 안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가 오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아이를 잉태하고 많은 부모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데미안이 저희 가정을 올 때는 입은 옷 하나, 그다음에 다이퍼 기저귀 한 네. 두세 개, 네.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냥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이머전스 케어리라서 갑자기 이제 아이를 픽업하게 되는 거니까요. 태어난 지 4월 내내가 뭘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한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했죠. 데미안은 그냥 말하자면 빈몸으로 온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죠. 내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왔고 예, 이 품었을 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입양하신 분들이 처음에 아기를 보면 끌림? 끌림. 끌림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네. 네. 선교사님. 야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 저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네.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네, 오면서 제가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더 기뻤어요. 네. 데미안을 보고 기뻤어요? 네, 기뻤습니다. 네. 건강 상태는 어땠어요? 건강 상태는 아주 네 건강은 아주 좋은 괜찮다는 그런 병원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이제 위탁 부모였다가 이제 입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입양 얘기를 자녀들한테 꺼냈을 때 그 반응들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데미안을 한 달은 확실하게 저희가 돌보는 거고요. 위탁이니까. 예, 그 다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아들이 엄마 데미안 우리가 입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네. 고3이? 네. 네. 그래서 먼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엄마는 애시안이고 엄마는 한국말이 훨씬 편하고 네네. 엄마는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네네. 엄마가 어떻게 데미안을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저희 여기서 태어나고 엄마가 다 우리 누나랑 자기 여기서 키웠잖아요. 네. 그냥 엄마 우리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렇지 내가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나겠고 키웠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예. 아이가 먼저. 야, 둘째가 먼저 키우자고. 딸은요? 위에 딸.
딸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아기가 2시간마다 깨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다 2시간마다 아이를 분유를 주고 해서 딸이 많이 도와줬죠. 엄마 이제 좀 자라고 내가 이제 새벽에 깨면은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저희 딸도 입양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딸이 먼저 우리 가정이 앞으로는 좀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얘기... 했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6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데미안이 건강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어떤 치료죠? 데미안이 한 18개월 됐을 때 발달 그 검진을 받아보니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느리다. 사실 한 17개월까지 걷질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눈 맞춤도 잘하고 항상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5%에 속하는 좀 느린 아이다. 근데 진짜 엄마 입장에서 왜 말도 못할까? 왜 이렇게 그래서 18개월 때 검사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느려서 언어치료랑 작업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치료가 들어가고 작업치료가 들어갔는데 아이가 많이 산만했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갖고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래도 소아심리 정신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죠. 자폐. 네.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은 이제 4살 때 진단을 받았고요. 그 2살 때 받은 거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그럼 지금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두 가지 다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그렇게 심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는 뭐 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네. 사실 데미안이 18개월 이후서부터 정말 모든 치료를 다 했어요. 그리고 2살 이제 자폐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네네. 치료 유치원 오전에 가고 오후에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다음에 3살, 4살, 5살까지는 오전에 치료 유치원 가고 공립에서 하는 특별 그 학교 가고 또 그 외에 또 ABA 테라피 자폐 치료 중에 하나인 ABA 테라피 ABA 치료 받고 그래서 한 4년은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데미안한테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만이 열심히 아니라 정말 데미안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 잘 해냈다. 해줬어요. 근데 저 보세요. 데미안은 저 태어나서 3일 만에 내품에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탁받고 입양 절차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 발병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니까 고쳐야죠. 병원 다녀야죠. 네. 자, 근데 이 아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입양한 애가 또 있어요. 그 위로 누나가 있어요. 집에는 늦게 왔지만 얘 이름이 아하바예요. 아하바. 네. 아하바. 네. 딸. 아까 내가 에스토니아 출신의 딸이라고 했어요. 네. 그 아이는 몸이 건강치 못한 걸 알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장애죠? 아하바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네. 그러니까 생모가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 영향을 받았군요. 네. 아기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양을 해서요. 파양하고 저희 가정으로 이제 재입양이 된 거죠. 입양 가서 다시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는 정상적으로 힘드니까. 못 키울 것 같으니까는 파양이 된 건가요? 먼저 엄마가 부모님이 열심으로 아이를 돌봤는데요. 그 미국 부모가 자녀가 8명이 있었어요. 근데 8명의 아이들이 다 이제 유럽 쪽에서 입양한 아이들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어가 많이 필요했는데 아하바가 가장 그것을 잘 못 쫓아갔던 것 같아요. 힘드셨구나.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 둘, 내가 이제 몸으로 난 자녀, 그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품고 한 자녀까지 이제 넷이 됐어요. 네. 근데 아이들 그 꼬맹이들 둘은 건강치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피부가 이렇잖아요. 동양인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몸 백인이에요. 자, 이게 다큐멘터리로 지금 제작 중입니다. 네. 다큐멘터리로. 네. 제목이 뭐죠?
나는 엄마입니다. I am 엄마. 엄마라고 표현해요? 예, 데미안이 항상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요? 항상 한국말 불러요. 엄마? 예, 네. 엄마, 엄마, 엄마. 마미가 아니고? 아니 아까도 엄마예요. 항상 예, 엄마예요. 엄마 부르는데 엄마, are you done? 그래서 뒤에는 영어인데 앞에는 엄마. 자, 그래서 엄마. 제목 그대로 나는 엄마입니다. I am 엄마.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영어로도 나오면은 엄마가 무슨 뜻인가들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작 중이에요 지금. 아, 그죠? 예, 지금 제작 네, 거의 마무리. 거의,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거 요거 저기 예고편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예고편, 나는 엄마입니다. 예고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엄마는 애시안이고, 그리고 엄마는 한국말이 편한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는 정말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데미안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엄마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엄마가 우리 키웠잖아요. 그냥 우리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I know that with special needs children, there has to be special care. As we take care of these children, I realize it's a opportunity for us to actually become a special parent. 한 번도 이 아이가 나하고 모습이 다르다,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나하고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I believe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and us to learn how to care, not just in a good way in man's idea, but really what that is like to have that unconditional love, how our Father in heaven loves us in that kind of capacity. It's really stretching our hearts. It's not an easy task, but it is a challenge, but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express God's love to these special children. 예고만 봤는데도 감동이네요. 엄마, 나는 엄마입니다. 이거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또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요. 예. 저희 가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예, 선교사님 한 10분 정도 영상으로 한번 네. 입양 이야기를 네. 제작하고 싶어요.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하다 보니까 10분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네.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네네네. 네. 카메라만 있다고 찍어내린다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찍는 건 찍을 수 있어요.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편집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 음악도 넣고 CG도 넣고 뭐 하여튼 별의별 작업들이 다 들어가야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찍는 거는 찍는 건 괜찮아요. 네, 네,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얼마 들어간대요? 5만 불? 5,500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예, 5천만 원. 5만 불. 예. 5만 불이면 5,500만 원 돼요? 예, 그 정도 든다고 제작비가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 있어요? 아니 없죠. 왜 찍고 싶다고 하셨던 그분도 그냥 10분 영상으로 아니, 생각해서 네.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성교사님, 거야. 네. 이거 아직 우리 대화 재밌네요, 그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기할래요? 아니요, 안 포기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저 몇 분짜리예요, 작품이 그럼? 지금 한 시간 20분 정도. 한 시간 20분.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분짜리로 시작을 했다가 1시간 20분짜리로 가는데 제작비 5만 불. 네. 없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무리도 하실 것이라 믿고 계시는군요. 모르고 네. 했다 그죠? 네. 그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그럼요. 기도해야죠. 예. 뭐.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아이한테 보였던 장애가 몇 가지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먼저 파양하는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생모가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에스토니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였고 모든 발육이 좀 늦어서 또래들 비해서는 네. 느리다. 그러니까 리딩도 느리고 매스는 정말 못하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와서 같이 이제 그 먼저 부모한테서는 네. 뭐죠? 홈스쿨, 홈스쿨하고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많이 늦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알아가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해야죠. 예. 아니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아빠가 그랬다면 그 또 전에 있던 가정에서 파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 어른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생겼을 많죠.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죠. 그럼 이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뭉쳐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근데 아까 그 예고편 보니까 아이들 잘 웃던데. 표정이 너무 맑아요. 어? 감독이 자 웃는다 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큐니까 있는 그대로 찍었으니까 예. 예? 연기도 아니고. 예. 그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그렇게 표정이 좋아요 아이들. 네, 아직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네. 이 하나이를 그냥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네. 덮어서. 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웃어가면서 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한테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 이렇게 품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김 선교사님은 9살에 이민 가셨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 저 저기 선교사님은 언제 가신 거예요? 저는 이민 가신 거죠? 네, 예, 저도 예. 이민 갔죠. 조이 선교사님. 네.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이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 돼서 간 거예요. 예. 커서 간 거고.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대요? 제가 친구랑 그냥 극장을 갔는데요. 네. 저희 아내도 또 친구분하고 같이 또 극장을 갔는데 그냥 똑같은 시간에 그냥 극장에서 다른 영화 타이틀을 보러 갔는데 네. 네. 같이 거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끼리. 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아는 사이였나요? 네, 친구들끼리 네. 그냥 저만 모르는 사람이었고 셋은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네. 네, 예, 거기서 하여튼 첫 느낌이 딱 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바로요? 네. 극장에서 만난 여자가 저 사람이다. 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여기서 막 빛이 보이다가 막 이게 자기 짝을 만나면 이렇게 후광이 비친다 막 이러잖아요. 예, 뭔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 이렇게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네. 그때 교회 두 분이 손잡고 같이 다닐 때예요? 아니 그때 교회 안 다녔죠. 네. 안 다닐 때예요? 네, 안 다녔죠. 그럼 그냥 평범한 일상인이네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민 가면 다들 하시는 게 교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죠. 그냥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그래도 결혼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혼은 믿지 않는데도 했어요, 그죠? 두 분 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뜰만 밟고 다닐 때. 그럼 결혼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나? 그러니까 남편 열심히 일하고 두 자녀가 있고 살면 항상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이민 와서 여기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친구가 같이 교회만 다니는 친구 자녀 나이 비슷하고 근데 그 친구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충격이었죠. 이 젊은 엄마들한테도 다. 저도 충격이었고요. 30대 네, 초? 중간에? 저희가 이제 30대 초였는데. 예. 거기도 엄마고? 예.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유치원 다니고 교회 같이 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저를 위해서 중보를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있는 기도 모임에 저를 초청했고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제 기도 모임 갈게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 사인을 주세요. 근데 진짜 그 모임에 가면서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 기도 모임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그 순간 방언받고
뭔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지나간 시절이 픽처처럼 다 지나가고. 거기가 마간의 집이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레디컬하게 정말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예. 처음에 입양하려고 했던 아이가 미국 아이가 아니라 북한의 고아를 입양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미국에서 꽃제비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법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이랑 저랑 꽃제비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저희 마음이 너무 와닿고 그다음에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탈북민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너무 아프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입양만 할 수 있다면 북한 고아이들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부모가 되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데 영어 완벽하고 또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하는 엄마 너무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지, 너무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위탁 부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는 미조리 주는 난민 아동 그 위탁 법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난민 아이들이 난민 아동들이 미국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도착하는 주가 그 아이를 관리하게 되는데 캔사스리 그러니까 미조리 주는 내리니까 그러니까 해에서 해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곧바로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큰 도시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폴 조이 가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미리 보통 위탁 가정 부모 라이센스를 취득해 놓자. 그래서 그걸 취득하자마자 데미안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만약에 주님께서 저한테 저희들한테 데미안을 좀 돌보지 않겠니 하면은 아마 주님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예. 자, 그러다 아까 이제 둘째. 아, 둘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셋째 아이가 된 거죠. 이제 입양한 지 잘 나중에 들어왔지만 아하바 지금 15살 아하바 에스토니아 출신. 자, 이 아이까지 다른 가정에서 파양돼서 새로운 입양 가족을 찾을 때 그 집에서 다섯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첫째가 크리스천 패밀리. 크리스천 패밀리. 자, 두 번째가 스몰 패밀리. 스몰 패밀리라는 건 뭐죠? 왜냐면 먼저 그 부모님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빅 패밀리라고 그러거든요. 자녀 많은. 근데 이제 자녀가 좀 스몰 패밀리니까 자녀가 별로 없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딸을 키워본 경험이 큰 딸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네. 네. 예, 여자아이니까. 네. 예, 그다음에 넷째는 아바가 어린 아이들하고는 잘 노니까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스페셜 니즈.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를 에 대해서 좀 아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다섯 가지 손가락 딱 채웠거든요. 와, 딱 맞네요. 네, 딱 맞았네요. 이거 다섯 가지 조건을 딱 보는 순간. 폴 김성 교수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공고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셨대. SNS를 통해서 보셨다면서요. 어땠어요? 다섯 가지? 저는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왜요? 네, 왜냐면 또 데이미언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또 데이미언을 이렇게 뭐 테라피 이런 것도 많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치료받으러 다니고도 바쁘고 이러니까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한 제가, 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공고문 이렇게 떴을 때요. 남편한테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읽어보고 기도 좀 해보는데 너무 대답 따네요? 대답도 안 했죠. 대답도 안 했죠. 대답도 안 해요? 저 와이프가 나이가 너무 많고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하나. 예. 아무 대답.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빠는 아빠 엄마 됐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무슨 라디오를 듣든지 뭐 이럴 적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이렇게 듣게 됐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그러면 좀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더 받아보자. 예. 네.
그렇지만 아직은 예스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좀 정보라도 받아보자. 네. 네. 그리고 또 아내의 그 그 어미의 마음이 또 이렇게 느껴지고 네. 이렇게 참 하자 그랬을 적에 그게 너무나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정보는 받아보자. 그랬는데 정보가 왔어요. 네. 정보가 왔는데 이 아이의 진짜 그 이름이 본명? 아하바. 네, 본명 그 아하바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놀랬죠. 네, 그리고 아까 그게 히브리어라 그랬죠. 네.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놀랬죠. 네.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을 적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임파서블, 그러니까 임파서블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 들었을 적에 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그렇거든요. 네. 부부가 있으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댁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응? 우리 집은 제가 저지르고 제 아내가 수습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그렇죠? 수습 간 것 같기도 하고. 수습 쪽이에요? 네네. 근데 선교사님 부부는 조이 선교사님이 일을 저지르고 네. 저지르시고 네. 폴 김 선교사님이 수습하는 그런 네. 가정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또 위탁 가정을 있다 보니까요. 네. 급하게 이머전시 아이들 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아이를 받죠. 받아요. 예. 아, 지금 그러면은 예. 저 데미안하고 아하바 말고도 계속 그 위탁 그러니까 전화가 하신, 오면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정 기간 맡았다 돌려주는 거예요. 잠깐 이제 이머전시는 이제 다른 가정을 찾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가족 네. 중에서 돌볼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이제 한 달간의 기간을 네. 돌보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일을 저질러죠. 그리고 혼자 못 하잖아요. 남편이 일단은 저질러 놓고. 네. 그러면 이제 오셔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도와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조화 같아요. 그러게. 그죠? 네. 둘 다 저질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둘 다 저 감당 뭐 둘 다 아무것도 저질르지 않는 사람 같은 또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 많이 저질러요. 제 아내가 그거 뒤 저 쫓아다니면 뒷수습하느라고 근데 네. 저 선교사님 가정은 반대네. 그러니까 저렇게 저기 듬직하고 우직한 우리 폴김 선교사님은 저희 같아 저기 설악산의 그 울산바위 같아. 듬직 이렇게. 바위 같은 네. 바위 스톤 빅 스톤. 아니 그러니까 울산바위를 모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흔들리지 않는. 자 며느리도 보셨고, 네. 그 사위도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가족이 됐어요. 네. 근데 이 가족들 다 모이면 열방이라면서요? 열방 네. 가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저희 사위가 네. 네. 네, 중국이면서 싱가포르에서 자란 중국인.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네. 사위가?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며느리는 며느리. 네. 며느리는 캐나다. 네, 캐나디언이에요. 네. 캐나디언이에요? 네. 코리안 캐나디언. 아니, 그냥 캐나디언. 캐나디언. 네. 백인이에요? 네. 네. 오, 백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 아하바는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에스토니아. 네. 네. 데이미언만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네. 네. 미국인이고. 미국인이고요. 엄마는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아빠도 한국에서. 그렇지만 엄마는 더 한국 더 코리안 코리안이고요. 코리안 코리안.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네. 우리 아이들은 Korean American.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네. 너희 가정은 왜 그러냐 그러셨습니다. 야, 그러니 재밌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 다큐를 찍는데 온 가족이 한번 모이는 게 이게 힘들지요. 예. 야. 힘들겠다. 근데 좀 자녀들 결혼했잖아요. 지금 네팔 선교사로는 누가가 있죠? 아들이 네. 네팔 선교사로 가서 먼저 와 있던 네팔 선교사로 있었던 며느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거죠. 아, 예. 그럼 지금 아들 며느리가 네팔 있어요? 네, 네팔을 품고 지금 잠시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네. 엑스쿨이라는 곳에서 네. 젊은이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네. 이제 템포리 윈도우로 네. 예, 보내는 네. 그 미션 베이스에서 네. 예, 리더를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리더로 아, 간사로. 네. 그래요? 네. 따님도 야. 대학에서 또 전공 분야가 또 저기 스페셜하네요. 저희가 사실 2010년도에 큰 딸, 작은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
하고 같이 북한을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딸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가졌죠. 국제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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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사실 그냥 크리스찬 북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저 폴김 선교사님 지금 가정을 보면 열방 가족이고 그리고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만 출석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쓰시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선교사 아들 내외도 선교사 따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으로서. 엄청 감사에 대한 네, 하나님한테 감사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는 예. 진짜 이 best thing 네. 네, 이게 최고 좋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할 적에는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 American Dream이라는 걸 이렇게 쫓았었는데 네. 지금은 더 큰 드림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진짜 돈이 살 수, 이렇게 돈으로 얻을 수 있지 않는 그런 그런 드림을 지금 달려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뽑힌 거에 대해서 그죠? 네. 하나님에게 뽑아주신 우리 가정에게 뽑아주셨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 네. 가게 그 비즈니스도 하나 하세요? 지금 네 지금은 안 그것도 안 하죠. 그것도 안 해요. 네. 네. 안 하죠. 그럼 풀타임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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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랑 선교사로 살죠. 자비랑 선교사.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입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네. 많은 가정이 선교사님 입양하려면 하나 키우는데 얼마의 재정이 들고 맞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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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입양 부모로서는 뭐 자비랑 선교사니까 세상 속으로 볼 때는 예. 보여줄 게 없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부모로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젊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다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의 감동이 있을 때 입양을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요새 미국에서 그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이후로 이 동성이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위탁 부모도 동성 연애자들이 위탁 부모도 하고요. 네. 동성 연애자들이 아이들도 입양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I have two mom, 엄마가 둘이에요. 네. 아빠가 둘이에요. 네. Two mom, two dad.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럼요. 이제 있죠.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예고편 봤잖아요. 네, 네. 나는 엄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큐멘터리 제작이 좀 마무리까지 잘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 온전한 가정 속에서 이거다 이거 아이가 자라야죠. 네.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이런 것이다라고 좀 많이 좀 보고 느끼고 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저희가 아바를 딸로 키우면서 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15살이잖아요. 그리고 아바는 방치되었다가 생모한테 네. 방치됐다가 고아원에 갔다가 네. 고아원에서 미국 부모한테 입양됐다가 네. 또 한 1년간 또 다른 부모한테 갔다가 다시 먼저 입양한 부모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말씀에 외롭고 정말 fatherless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자라야 되는 family 가정 안에서 자라야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자녀로 삼았잖아요. 저희가 딸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안 된 상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로 성립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 가르치고 먹이고 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얘가 자라났을 때 가정 안에서 자라났을 때 분명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룰 거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물론 뭐 한국에서 요즘 뭐 입양특례법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육원 시설도 좋고 보육원 뭐 시스템도 다 좋지만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제가 딸로 3학기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싸우며 가리키며 울며 웃으며 그래요. 나가는 거죠. 왜냐면 자녀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 언제 들어가세요? 3일 후에 들어갑니다. 3일 후에? 3일 후에. 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녹화 때문에 좀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두 분은 미국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 가서 아마 저희 방송 프로그램 보실 거예요. 네. 위성을 통해서 라이브로 보실 텐데 기도 제목 여쭙게요. 네. 네. 우리 저 누구부터 할까요? 조희 선교사님? 네. 저는 먼저 자녀 두 자녀 아바고 데미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한데요. 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연약함도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체성도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다큐멘터리 지금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나는 엄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입양하는 가정이 세워진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큰딸 그다음에 큰아들 이름도 한번 불러줘요. 큰딸 리라 그다음에 타일러 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 다노벤 앤 멜리사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건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참 엄마 자리, 아빠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많은 가정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폴 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듣겠습니다. 저는 그 말라기 4장 6절처럼 그 아비의 마음이 그 자녀한테 흘러갈 수 있는 그거를 많이 기도해 왔는데요. 계속 그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